냉방병이라는 의학 용어, 질병명은 없는데 냉방병과 감기, 상기도 감염은 좀 다른 질환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좀 너무 증상이 좀 심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냉방병이겠거니 넘기지 마시고, 냉방병의 원인은 너무 과도하게 낮게 설정된 온도가 원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실내 온도를 맞춰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원인은 이렇게 고온 다습에 간헐적 폭우까지 동남아를 연상케 하는 요즘 날씨에 에어컨 없이는 단 1분도 가만히 있기가 힘들죠. 더위에 지쳐 체력은 떨어지고 세균이 서식하기 딱 좋은 조건이 되는 여름, 과도한 에어컨 사용에 조금만 방심해도 쉽게 걸리는 냉방병, 감기와 비슷해 구별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냉방병은 전신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죠. 냉방병, 감기와 구별하는 방법부터 예방법까지 인제대학교 김경우 교수님과 함께 냉방병, 이것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김경우 교수입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핵심 질문 하나 먼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24시간 내내 에어컨과 거의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에어컨을 많이 쓰고 있으면 안 된다, 에어컨과 거리를 둬야 된다고 하는데 밤새 에어컨을 켜고 자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제 너무 과도하게 냉방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너무 밀폐된 실내 환경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유기화학성 물질이 나오면서 그것이 이제 좀 안 좋은 영향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밀폐된 실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미세먼지가 많다든지 또 너무 건조하게 되면 또 기관지에 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요즘같이 너무 더운 또 열대야가 지속되고 수면에 지장이 있으실 때는 적절하게 적당하게 에어컨을 켜고 사용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OX 퀴즈를 통해서 냉방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냉방병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세모입니다. 냉방병이라는 의학 용어, 질병명은 없는데 실제로 과도한 냉방 환경에 노출됐을 때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냉방병은 존재하긴 합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과 질환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냉방병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고요. 또 너무 밀폐된, 또 밀접한 환경에 노출되다 보면은 감염병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밀폐된 냉방 환경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은 존재하긴 합니다. 2번, 냉방병은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하면 누구나 걸릴 수 있다? X 하겠습니다. 에어컨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은 안 걸릴 수가 있고, 또 확실히 냉방병은 냉방 환경에 노출된 시간에 비례할 수가 있겠고,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많게 되면 아무래도 노출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냉방병이 잘 생기실 수는 있는데요.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적절한 환기를 하시면서 사용하시면은 장기간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3번, 냉방병의 주된 원인은 실내외 온도 차이 때문이다? 네, 이거는 O로 하겠습니다. 바깥의 실내 온도 차이로 표현해도 무방하겠는데요.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얇고 또 짧은 옷을 입기 때문에 그만큼 체온을 보존하는 효과가 떨어져 있는데, 그 상태에서 낮은 온도에 노출되게 되면 쉽게 체온이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중심 체온이 내려가게 되면 여러 가지 저체온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너무 낮게 설정하게 되면 역시 냉방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적절한 실내 가습을 해주시면 냉방기를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4번, 냉방병은 감기와 증상이 거의 동일하다? 그렇진 않습니다. 감기는 여러 가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 증상입니다. 바이러스 감염 증상은 상기도 증상, 목이 아프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또 감염에 의한 전신 증상, 열이 난다, 몸살이 난다, 두통이 난다,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냉방병과 감기, 상기도 감염은 좀 다른 질환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증상만으로 봤을 때 기침이 나고 하는 것이 실내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감기 때문에 그런 건지 사실은 엄밀히 구별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증상이 좀 심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냉방병이겠거니 넘기지 마시고 의료진의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번, 한 번 냉방병에 걸리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냉방병의 원인이 이제 잘못된 너무 과도한 냉방기 사용이라든지 오염된 환경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을 잘 조절하시게 되면은 건강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냉방병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냉방병의 정의 무엇입니까?
네, 냉방병 하게 되면 밀폐된 냉방 환경에 노출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증상들과 질환들을 통틀어서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공통적인 요인에 노출되고 나타나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봤을 때 냉방병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냉방병 증상이 감기와 되게 유사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냉방병은 어떤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지 궁금해요. 냉방병은 너무 이제 과도한 환경에서 실내 미세먼지라든지 실내 알레르기 항원 물질에 노출되면서 뭐 가렵다든지 천식처럼 기존 천식에 있던 분들은 쌕쌕 소리가 나고 또 장기침이 많아진다든지 그런 이제 특성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감기는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대부분 한 2, 3일 정도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그러다가 일주일 내로 대부분은 좋아질 수가 있는 차이가 있는데 냉방병은 사실은 이제 냉방기에 노출됐을 때 증상이 심해지고 또 그렇지 않은 환경이 되면 좋아지고 이렇게 반복할 수가 있는데 감기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주일 내로 좋아지지만 감기 바이러스는 없어졌지만 염증 증상이 남아서 기침은 좀 2, 3주 정도 더 오래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냉방병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냉방병의 원인은 너무 과도하게 낮게 설정된 온도가 원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실내 온도를 맞춰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이제 깨끗하지 않은 공기가 또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에어컨을 켜고 나서 첫 5분 정도가 쌓여있던 먼지라든지 또 실내 미세먼지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처음 켜실 때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환기를 시킨 다음에 냉방기를 사용하시면 미세먼지를 좀 줄이시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또 이제 에어컨을 켠 상태에서 이제 문을 닫아놓고 뭐 초를 킨다든지 뭐 조리를 한다든지 카펫 같은 것들에서 이렇게 켜거나 하면서 먼지가 난다든지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건 좀 피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냉방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네, 우선은 증상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냉방병인지 아닌지부터 감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씩 다른 질병들을 배제시킨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없을 때 퀴즈 냉방이 과도하게 노출된 환경에서 장시간 머물렀다든지 그런 단서를 듣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냉방병으로 진단할 수가 있게 돼서 일단 각각 원인 질환에 대한 배제 진단을 한 다음에 그 유발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들이 치료가 되겠고 또 이제 불편하신 증상에 대해서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약들을 써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냉방병은 어떤 사람들에게 좀 더 취약한가요? 환경 요인에 따른 가장 큰 요인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호흡기 증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이런 증상을 더 잘 느끼실 수가 있겠고 추위를 잘 타시는 분들은 좀 특별히 긴 옷을 준비하셔서 체온을 잘 보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냉방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냉방기는 적절하게 위생적으로 잘 사용하시면 이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공장소에도 긴팔 같은 것들을 준비하셔서 체온을 잘 보존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또 공기가 너무 건조하고 그럴 때는 이제 물을 자주 드시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또 너무 밀접한 또 밀폐된 사람과의 접촉이 예상된다면 우리가 마스크를 잘 착용하셔서 우리 이번 여름도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냉방병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 안 되는 이유 너무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